초보 인생입니다. 이중 취업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 경험을 한 것도 있는데, 우선은 2021년 7월 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의 기자가 쓴 거를 보면은 정기 선임자라고 해도 이 선임 업무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은 가능하다라는 게그 협회 글이 많이 나와요. 한 30, 40명 정도 있던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기공사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고,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해가지고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이중취업이 되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불법이다라고 다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일을 하는 도중에 알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알바. 야간에 예전에 지하철 공사였는데 그 천장제를 교체를 한다 그래가지고, 천장제를 교체할 때 이제 형광등도 LED로 교체하는 거. 지금도 지하철에 많이 그런 거 하죠. 옛날 오래된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근데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급여를 받을 때 보니까 세금을 뗀 거예요. 4대 보험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3.3%만 뗀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 이거 어떡하지? 이중 취업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전기 기능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또 전기가 또 들어간 거잖아. 근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화 어디서 오는 거 아니야? 라던가 불법이니까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언제 한번 그 의료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 전화를 했더니, 연금을 두 군데서 내면은 더 적립이 많이 되고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공단에서는 보통 한 달에 나가는 그 급여에서 의료보험비가 나가잖아요. 뭐 8만원, 8만원 나가나? 그러면은 두 군데서 일을 하면은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곳에서 비율로 이게 뗀답니다. 그러니까 총 원래 10만 원에 나간다 그러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쪽에서 좀더 떼가고 그 금액을 합쳐가지고 분배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뭐 6대 4든 7대 3이든 그렇게 떼간다고. 5대 5든. 저는 실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단톡방에서는 안 된다라고 다뭐한 3명 넘게 그렇게 얘기를 보니까 다안 된다는 거로 그렇게 알아버리는 그런 일은 좀 있었다. 다만 이중 취업의 정의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중 선임이라는 게 있죠. 정기라면서. 예를 들어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데 내가 일반 기사급이에요. 그냥 아파트 맞교대를 하고 있어. 보조 선임을 걸지 않는 이상은 협회에다가 선임 등록 안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4대 보험만 떼고. 이런 상황에서 알바로 전기를 공사를 하되 4대 보험을 내더라. 이런 경우는 된다는 얘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전기 기사로 내가 아파트의 전기 선임자로 기술인협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전기 기사도 있고 전기 기능사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인 수첩도 있습니다. 초급 수첩. 공사 초급 수첩이 등록되어 있다가 거기를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고 거기에서 요거를 이제 해지를 하겠죠. 등록돼 있던 거를, 선임이 등록돼 있던 거를 해지를 하고 다른 데 이제 전기 선임으로 들어갔는데,
기술인협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기기술인협회하고 공사협회하고 이게 공유가 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게 확인이 안 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선임했던 그 날짜를 조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이게 이제 이중 취업이라는 거예요. 이중 선임. 이중 선임은 안 된다. 내가 전기 기사를 여기다 걸고 전기 기능사를 딴 데다 건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안 된다는 거죠. 이중 선임이 아니라면 이중 근무는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속단하지 말고 뉴스 뭐 기사 뭐 아는 선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100%는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고만 하지. 뭐 가짜뉴스도 너무 많고.